하이 여러분들, 푸릅니다. 파브르 2세입니다. 네, 오늘 저희 파브르 2세 친구랑 저랑 뭐에 왜 만났냐면, 제가 오늘 자연에서 굉장히 팔뚝 굵은 친구 있잖아요. 그 개 친구를 잡으러 왔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네, 생물을 엄청 좋아하고 연기도 하시는 바로 상아님이십니다. 아, 만나자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엔 만났는데요. 계속 태풍이 와가지고 못 만났어요. 그쵸. 아, 오늘 상아님이랑 우리 파브르 친구랑 안녕하세요. 대벌에 가서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 기릿. 자, 이쪽에 농개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왔는데요. 어, 이쪽에 있으려나? 이렇게 망둥어들은 펄쩍펄쩍펄쩍 뛰네요. 어, 저기 뭔가 막 숨든다. 그 여러분들이 알라나 모르겠는데 진짜 한쪽 집게 막 엄청나게 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갯벌이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게 농개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잡지는 못해서. 어, 뭐야? 어, 여기 있다. 어, 뭐야? 왜? 어, 여기 있다. 오, 잡았다. 어, 뭐야? 이거 흰발농개 아니어서 이거는 보호종이 아니거든요? 야, 이거 보호종 아닌 거 찾았습니다. 어, 잡으셨어요? 아, 이거는 그냥 개 같은데 얘는 그냥 개죠. 어, 뭐야, 뭉개야. 한 시간 돌아다닌 것 같은데, 아닌가? 이런 개가, 야, 이런 데 보면 구멍이 있죠. 야, 이런 거 진짜 해외에 있을 법한 그런 비주얼. 이런 데 파면 농개가 있을 거예요. 뭐, 농개 아닌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잡은 친구는 이제 붉은 발 농개라고 해서 그냥 농개입니다. 그래서 식용으로도 네이버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이 친구들을 제가 잡아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육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져가진 않을 거고 뭐 한 마리 정도만 데려갈 생각이에요. 너 혹시 여기 판자 들치면? 오, 이거 뭐야? 도둑개인가? 오, 뭐야? 오, 뭐야? 여기 어디 있었어? 이 은신하고 있었구만. 이 자식아. 오, 이거 너무 큰다. 야. 부처에서. 찍혀보세요. 가위가고 하실래요? 가위가. 아프겠다, 이거. 굉장히 신기하죠? 오, 여기 있다. 저기 눈치 싸움 해야 돼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저기 화살표가 이렇게 부분, 정 중앙에. 잠시만요, 제가 눈치싸움 한번 좀 할게요. 제가 눈치싸움 같은 거 잘하거든요. 헌터빵님한테 배웠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영을 외치면 된대요. 아! 영! 이 자식아! 야! 바로 가까운 곳에 있네. 아유, 친구야. 너 눈치게임 진짜 못하네.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집게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가위가 이뻐. 집게가 굉장히 작아요. 컷이 영역 다툼을 하느라 이렇게 생긴 건데 보통 얘네들은 이제 눈치도 빠르고 새들이 천적이다 보니까 뭐 그래요. 아, 얘네 그냥 눈치 게임 할 필요가 없었네. 없죠. 혹시나 집게만 잡으면 뗄 수도 있어요. 그건 상아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니까. 오, 귀엽다. 얘 뭐야? 색깔 진짜 예쁘다. 귀여워. 너 왜 굳었어? 들어가라. 어, 뭐야 이거? 어, 대박이다. 도둑개. 이거 도둑개예요. 아, 귀여워. 이런 거 도천에 진짜 많은데. 와, 도둑개 큰 거 잡았네. 와, 여기 와, 이거 구멍이 이거 딱 도둑개네. 야, 이거 개모로 파티네. 개모로 파티. 여기는 이제 칠개랑 이제 농개, 뭐 작은 개들 뭐 있고, 이쪽에는 이제 산이 있다 보니까 도둑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스마일개라 해서 등에 이렇게 묶고 있죠? 스마일. 와, 하트 누르고 있는데,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요. 이런 거 들치면 바로 나오죠? 근데 안 나오죠? 농개들은 이런 갯벌에서 죽은 사체 같은 거 떠밀려오는 것들 먹으면서 살아가고요. 뻘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을 걸러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탑이 쌓여져 있는데 응, 없네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눈치 게임을 잘해야 되거든요. 아, 어딨노.
어 뭐야 여기 뭐 하나 죽어 있네. 어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집게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조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가 말뚝망둥어라 해서 사육이 굉장히 쉬운 친구거든요. 야! 야! 오! 야! 어!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야, 이렇게 해가 안 떴지만서도 날이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농개를 발견을 해서 굉장히 기쁜데요. 뭐 도둑개부터 망둥어까지 땅을 숨쉬게 해주고 땅에 있는 찌꺼기를 먹어주는 생물들을 발견하니까 좋은데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흰발 농개 같은 경우에도 보호종이기 때문에 이 붉은발 농개랑 흰발 농개랑 구분지어서 채집을 하셔야 되고요. 집게가 크다고 해서 다 잡으셨다가는 여러분들 보호종 2급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뭐 철컹철컹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녀석 개간이 밖으로 튀어나왔냐? 풀어줄게 그냥. 농개야 where are you? 지금 저쪽에서 이제 파브로 친구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 아, 저 사람 맞아요. 파브로 친구인데 지금 농개 찾는다고 열심히 찾고 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개? 뭐야? 이거 개다리 아닙니까? 이거 무슨 개예요, 여러분들? 아 보여주세요. 야, 그쵸 이 친구. 야, 세 마리. 아 종류별로 잡으셨네. 확실히 이 생물인들은 콜렉팅을 해야죠. 변태. 오, 어, 아, 아, 야, 야, 야. 야! 어, 어디 갔어? 어,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어, 여기 있다. 요 자식! 내가 손 안 넣을 줄 알았지? 요 자식!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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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좀 힘들구나. 아, 결국 안 도망갔네. 미안하다. 알았다 안 건들게. 가라 그냥. 오. 오 잡았다. 야. 와 여러분들. 아 이게 흰발농개 보호종입니다. 자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왼쪽은 이제 왼쪽은 붉은발 농개, 오른쪽은 흰발 농개입니다. 왼쪽은 농개, 그냥 농개로 식용으로도 가능하고요. 오른쪽은 굉장히 좀 작은 개체인데 흰발 농개라 해서 이 친구는 보호종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종은 바로 놔줘야겠죠? 놔줄게요. 가라. 자 오늘 잡은 거 이제 풀어줄게요. 괜찮죠? 풀어줘도 되죠? 오, 야 진짜 크다 얘. 오, 야 얘가 진짜 위협적이고 크기가 얘가 성체인가봐요. 와 진짜 멋있죠 여러분들. 이런 개들이 우리나라 갯벌에서 살아간다는 게. 근데 왜 한쪽 집게발만 클까요? 참말로. 아 한쪽 발은 뭐 먹이 집어먹어야구나. 우리 형 친구들을 오늘 상아님이랑 이제 파브르 친구랑 해서 만나봤습니다. 예쁜 건 얘가 제일 예쁘다. 사과 같은 애플 집게. 안녕. 야 너네. 아 무서워. 야 이거 애완용개로 진짜 많이 기르는 거 같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때다 풀어주기. 아. 오늘 채집한 친구들은 전량 풀어줬습니다. 얘도 뻘에서 사. 아니요, 얘는 산에서. 네, 내려가셔야 네. 됩니다. 도둑개는 사육이 쉬워요. 여기 있는 친구도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줄게요.